이번 시간은요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아 이슈 토크 이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저희 그 단톡방에서 이슈 토크 주제를 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를 던졌을 때 저만 보니까 저만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전 되게 늦게 봤는데 사람들이 다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앞으로 이 단톡방에 뭔가 이 주제를 던졌을 때 바로바로 못하면 그냥 보는 걸로 보는 내내라도 그 답변을 좀 달아주시고 알구씨도 좋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뭐 이번 주제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제작자가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이번 주 이슈 토크로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결혼한 분도 있고 아직 그 미혼인 분도 있는데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일부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도대체 왜 보냐 이렇게 타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이 부부의 세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주 주제가 부부의 세계인데 부부의 세계 다들 보시나요? 요즘에 그 시청률을 원탑 찍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멤버들은 거의 뭐 다 안 보더만. 그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변 친구들 보면 90% 이상이 다 부부의 세계 애청자예요. 진짜요? 저만 안 보더라고요. 근데 주말만 되면 뭐 다 지금 시작한다 이런 얘기 한 시간 전부터 하고 뭐 끝나고 나면은 오늘 뭐 김희애가 미쳤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친구들 반응이요? 뭐 욕하면서 재밌어하면서 누구를 노는 욕해? 거죠. 욕할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 같던데요. 네. 저희 부모님도 보심 뭐 항상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그걸 보세요? 네. 서로 부부인데? 너무 즐겁게 봐요. 아 그래요? 신기해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그 늘 보는 건 아니지만 와이프가 볼 때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 시작하면 중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내용을 몰라도 한 회만 보면 한 5분만 보면 자리를 뜨지 못해. 진짜 네. 내가 5분을 집중 못하는구나.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인터넷으로 부부의 세계를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말을 되게 많이 찾아보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결말은 불륜 카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사례로 분류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 회피하는 방법을 또 힌트를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카페에서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의 세계가 이게 BBC 드라마 원작 그렇죠. 그 맞아요. 닥터 포커스? 닥터 포스터. 닥터 포스터. 이게 시즌 1이 있고 2가 있는데 네. 시즌 2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게 부부의 세계 한국판이라고. 닥터 포스터? 네. 여기 블로그가 잘못 적어놨구나. 닥터 포커스라고 적어놨는데. 네. 닥터 포스터죠. 네. 아무튼 이 원작 BBC 드라마를 원작으로 했는데 이게 결말은 아직 그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촬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 PD고 지금 연출하고 있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결말을 원작을 따라갈 것인지 따라가지 않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공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스토리가 저는 원작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스토리가 원작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이게 결말이 미리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중간중간 흐르는 내용이 아예 달라요. 저는 원작을 한번 봤거든요. 봤어요? 네. 여기 원작 본 분이 계시네. 아니 근데 그 JTBC에서 부부의 세계 끝나고 나서 바로 원작을 방영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야 마케팅 보소. 기가 막히네. 아무튼 뭐 이 불륜을 주제로 한 건데 우리 삐끔 인생이 이 주제를 잡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뭐 잡았는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 주말에도 떠들어서.
부부의 세계 이게 부부의 세계는 어떤가요? 아니 실제로 가능한 수 있느냐라는 것과 두 가지 제 주변에 이제 연령대 그러니까 주인공의 연령대와 제 연령대가 비슷한 것 같고 그렇겠다 그렇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제 주변에서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는. 뭐 강남하고 뭐 나쁜 사이가 뭐 경험이 나쁜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굉장히 제가 이제 저도 주소 들은 거니까 실제는 모르죠. 뭐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들은 얘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주소서 들은 얘기는 실제로 강남 사는 사람들의 60-70%는 그런 생활을 한답니다. 이중 생활을. 불륜 생활을?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따로. 대체적으로 다 있답니다. 어. 아 인덕원은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고 강남 사는 사람도 됩니다. 실제로 이 방송을 강남 사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인가 아닌가. 예,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그 기존에 나왔던 드라마의 불륜 주제와는 네. 좀 달라요. 이 시청자들이 게시판에 막 쌍욕을 하면서 본대잖아요, 계속. 안보기 운동도 한다면서요. 네. 파격적인 내용. 아, 그런 운동도 있어요. 네. 시청률은 계속 올라간대요, 근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센세이션을하기 때문에 드라마 자체는 재밌는데 거기에 빠져들면 들수록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저런 미친 뭐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그 처음에는 남자 주인공에 대한 박해준인가? 누구죠 이름이? 박해준 맞습니다. 극중 이태호. 네. 이태호.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욕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김희애를 그냥 그렇게 써서 욕하고 이 회차가 거듭되면서 이 캐릭터를 건너뛰면서 욕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남편이 초반에 욕을 먹다가 와이프가 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의 욕망이 다른 거예요. 남자의 욕망과 그 여자의 욕망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그 드라마의 맥락은 바람 한번 필 수 있다. 네가 용서를 해줬으면 내가 바람 피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게 남자 입장. 아, 네가 용서를 해줬으면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럼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게 남자의 주장이었던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그 불륜뿐만 아니라 한 가정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실타래가 얽히면서 뭐 사람도 죽고 뭐 가정 다른 가정도 파탄 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엮여져 그치, 있어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게 다 김희애 때문이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초반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그 답답한 감이 너무 큰데 그 김희애의 발언이나 뭐 이런 연기가 시원한 감은 또 줘요. 네. 청량 감은 있어요. 김희애가 거의 뭐 초반에는 다 휘어 잡았다라고 평가를 막 받다가 남편이 또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도 엄청나게 나왔다가 지금 뭐 계속 중반으로 근데 저도 결말이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 어떻게 끝날지 지난주가 와 지난주가 그 이혼한 두 그 주인공이 다시 만나서 키스하고 씨 그런 장면으로 막을 내려서 이것도 안보기 운동이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또 그 마지막 장면에 막장을 거듭하는데 너무 잘 만든 이 웰메이드라 안 볼 수가 없다. 안 볼 수가 없다.